예, 새로운 강좌 하나 또 안내를 할게요. Functional Web Development with Alex 등이에요. 뭐 제목에서 말하듯이 웹 디벨로먼트입니다. 웹인데 Alex 기반의 이제 웹 디벨로먼트입니다. 기존에 이제 웹이라 그러면은 뭐 JSTS의 기반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Alex 기반으로 한번 진행을 할 때 어떤 모양이 나올지 볼 텐데, Phoenix라고 하는 웹 프레임워크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거를 이용을 하고, 그리고 Phoenix Live View라고 하는 것을 이용합니다. Phoenix Live View. 라이브 피닉스 라이브 뷰는 이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리액트예요. 리액트인데 리액트가 클라이언트 데스크탑에서 클라이언트 데스크탑이죠. PC에서 운용되는 것에 반해서 라이브 뷰는 서버에서 이제, 그러니까 서버 사이드 리액트라고 보시면 서버에서 클라이언트의 UI를 제어하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굉장히 편리합니다. 뭐 개인적인 생각이 제 생각이긴 하지만은, 제 생각으로는 이 방식이 기존의 자바스크립트나 타입스크립트 방식보다도 월등히 우수하고 월등히 효율적이라고 저는 판단을 해요. 그래서 수업을 진행을 해볼 겁니다. 이전에 이번 수업은 어디 들어있느냐니까 여기 9번에 넣었어요. 나중에 순서는 좀 바뀔 겁니다. 바뀌겠지만 일단은 9번에 넣었어요. 9번이 중급 3년차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수업은 기초 과정이 아니에요. 이전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거 프로그래밍 앨리스 1.6 혹은 프로그래밍 액터 앨리스 인 액션 요거 수업들을 받았다고 상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적어도 이 책만큼은 여러분들이 학습했다고 상정을 해요. 그러니까 기초적인 문법, 앨리스 문법은 다루지 않고 빠른 속도로 수업을 진행을 해나가요. 그래서 파트 1, 파트 2, 파트 3 나눠져 있는데 하나같이 다 재밌는 주제입니다. 정말 재밌어요.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지식을 복습을 또 할 수가 있고 또 새로운 지식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모델과 데이터 비헤이비아. 웹이죠. 많이 봤었죠. 모델, 보통 모델 다음에 뭐 MVC, 모델 뷰 컨트롤러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 펑셔널에서는 모델 데이터 비헤이비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다음 스테이트 머신. 스테이트가 정말 중요하죠. 스테이트 머신. OTP와 컨커런시, 젠 서버, 다음에 슈퍼바이저, 웹 인터페이스. 그죠? 웹 인터페이스. 요렇게 세 파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재밌는 책입니다. 굉장히 재밌어요. 이전에 웹 개발을 해보셨던 분들은 정말 신선하게 느껴질 겁니다. 책은 214페이지 분량이니까 책은 두꺼운 책은 아닙니다. 짧은 책이라서 오늘이 2023년 1월 12일이에요. 그래서 녹화하고 있는 시점에서 3일 정도 녹화 기한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목요일이잖아요. 목금토 3일간 녹화를 진행을 하겠습니다.